문재인 전 대표 이제 후보가 됐고 연초부터 30%를 돌파하면서 굳건한 1위 후보로서의 자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대세론 출렁일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의 반사 효과가 있었고요. 또 재수생 프리미엄 이런 걸 얹고 지금 대세론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이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반문재인 뭐 연대 또는 안철수와의 이제 양강 구도 이것이 굉장히 좀 비이성적입니다.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양강 구도가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문재인에 대한 이제 좀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정치에서는 그런 정서도 사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게 이제 과제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 환경, 담론 시장의 환경이 여전히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일부 저 보수 언론에서는 뭐 좌파 또는 진보 쪽이 너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운동장이 거꾸로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정편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의 어떤 의제 설정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른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아직도 저는 정권교체 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걸 증폭시켜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문연대, 마지막 남은 요소가 반문연대 아닐까요? 그 반문연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조금씩 바뀌어 왔죠. 뭐 제3지대론이니 뭐 빅텐트론이니 그러다가 이제 후보로 보면 반기문, 황교안, 또 안희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 반문연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성사가 된다면 뭐 상당히 위력적일 것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10월부터 시작이 됐죠. 촛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굉장히 큰 물결이고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치공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여의도식의 정치적인 해법에 의해서 이게 뒤집혀진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어떤 도도한 흐름과 물결 이걸 너무나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문연대를 기계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흘러왔던 그 큰 흐름에 보면 반작용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반문연대가 만들어지고 보수 세력이 모두 다 하나로 결집한다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세력 볼륨이 또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흐름을 빼버리고 반문연대만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표면적이고 정태적인 분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